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33절에 이렇게 나오죠.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바리새파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먹고 마시죠? 우리말로는 번역이 그냥 평서문처럼 되어 있지만 이 질문은 이른바 수사의문문입니다. 수사의문문은 질문자가 그 답을 질문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자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꾸지라는 말투를 할 때 이런 말투를 쓰죠. 너 아직도 게임하니? 굉장히 부정적이면서 질문 같지만 게임 그냥 확 당장 관두지 않을래? 뭐 이렇게 명령하듯이 말할 때 이런 문장을 쓰죠. 오늘 이 질문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굉장히 부정적이고 도전적이고 굉장히 거칠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33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누가복음 5장 30절부터 문맥을 흘러가다 보면 이들이 누군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비방하여 이르되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뭐 할 때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문맥의 흐름상 앞에 언급된 이들을 대명사로 그들이라고 받았다는 것으로 볼 때 이들은 적어도 세리와 율법학자들이거나 더 넓게 보더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할까요?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되짚어보면 그들의 태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을 주제별 기록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시간의 흐름대로 썼기 때문에 이 일련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앞에 나왔던 사건과 뒤에 나왔던 사건들이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부정적이지는 않았는데 앞에 열거되었던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35절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일어났던 사건 기억하시죠? 가버나움에서 친구 4명이 병든 친구를 데리고 와서 지붕으로 내리는 사건. 그래서 그 사건에 병이 고쳐졌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속으로 되뇌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예수님이 언급하심으로 그 자리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논쟁의 주제는 이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야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감히 자기가 누구라고 죄사함의 권세를 말하는가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아니다 나에게도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제가 논쟁이라고 말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논쟁이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중국 고사성어 중에 시시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를 시자와 아닐 비자 사람이 말을 해서 누가 옳은지 누가 틀렸는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은 디스커션이 아니라 나는 옳고 너는 글렀다를 밝힌다고 해서 시비라고 하죠.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이에 첫 번째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관에 가셔서 마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름은 레위죠. 레위를 부르셨던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레위를 부르신 거야 뭐 문제 삼을 일이 아니지만 레위를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리들이 모여있는
마태 집에 가셔서 잔치를 벌이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식사를 했기에 잔치라고 명명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 바로 그날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을 합니다. 또 틀렸다. 왜 틀렸다고 말합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상종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볼 때 이거는 틀렸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으로 볼 때 예수님은 또 틀린 길로 갔기 때문에 시비를 거는 겁니다.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걸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틀린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을 위하여 온 사람이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은 내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것을 왜 틀렸다고 하냐.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과 같이 나는 죄인들과 함께함으로 그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데 이게 왜 틀렸냐. 시비가 이렇게 두 번쯤 붙으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그럭저럭 괜찮게 지냈던 사람하고 시비를 두 번 붙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삐딱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 당신이 하는 일을 내가 지켜보겠어. 그렇게 지켜보다 보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에 금식 논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앞에서 붙었던 시비가 이 세 번째까지 이어지고 있는 세 번째 시비 붙는 사건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금식을 왜 시비 거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신앙인이라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금식이고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구제입니다. 구제는 조금 내려놓더라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논쟁이 되고 시비가 붙는 것이 바로 금식과 기도입니다. 만약 저 같으면요, 우리의 좁은 마음이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를 기도 안 한다, 금식 안 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목숨 걸고 40일 동안 금식했어. 뭘 알고 말해? 뭐 이렇게 나오면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를 되짚는 것 같고는 그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금식을 갖고 시비를 붙이고 있지만 그들이 태도를 지적합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모세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모세율법은 프로토타입이야. 예표에 불과했어. 그리고 내가 앞으로 선포하며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이것이 진짜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구약이 아니라 이제 신약의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 새 가죽, 새 천, 새 부대, 전부 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결국은 너희들은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옛것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새 천이 헌옷에 묻어서 찢어져 둘 다 상하듯이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고루하고 나태하게 있다면 너희들은 망할 존재가 된다. 그걸 짚어주시는 겁니다. 사실 신약교회가요, 이 유대인들의 금식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도 이 금식을 막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지 금식은 효과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금식 논쟁은 아무런 논쟁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화요일, 목요일에 금식하던 이 유대인들처럼 신약교회는 날짜를 달리해서 수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헌신의 상징이고 절제의 상징이고 회개의 상징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좋은 형태로 신약교회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순조롭게 금식만 갖고 얘기했더라면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폐부를 찔러 쪼개신 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건이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모두 등장하는데 유독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39절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이게 뭐냐 하면 율법에 사로잡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전히 과거의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너희들은 너희 것이 좋다고 하고 내 것을 안 받아들일 거다. 그러면 그게 곧 뭐라고요? 멸망의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 속에 이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36절부터 말하는 이 비유는 결국 앞에 금식 논쟁의 핵심을 찌른 겁니다.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외형적인 신앙의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느냐 안 되느냐이다. 그러면서 새 천을 허운 옷에 붙이는 것,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 이야기하면서 변화에 관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변화를 다르게 표현하면 새로워짐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주님과 함께 늘 그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신랑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신랑과 함께하는 기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을 보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 결혼식을 하고 난 후에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피로연이죠. 결혼 잔치를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때 신랑의 친구들과 신부의 친구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들은 그 일주일 동안 그들의 관례에 따라서 화요일, 목요일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하지 않고 음식을 마시며 음료를 마시며 음식을 먹으며 잔치를 벌입니다. 신랑과 함께하는 시간,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빗대어 보면 은혜의 시간이다, 은혜 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들은 환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도시락 하나로 들고 기도하니까 5천명이 먹고도 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풍랑이 몰아쳐 배가 침몰하려고 할 때 풍랑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일컬어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제가 만약 따르는 선생님이 이 정도 능력을 갖고 보여주신다면 아마 저는 발이 땅에 안 닿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매일매일이 행복이고 여러분도 그렇겠죠. 제자들이 3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제자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누린 분들이 이 자리에 대부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만났을 때 그런 은혜 시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착각했죠.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 착각한 나머지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요 상태로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것을 외면하셨습니다. 신랑과 함께하는 시간은 일주일로 족합니다. 주님이 그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은 3년으로 족합니다.
그 기간은 어떻게 보면 신랑을 뺏길 시간에 대하여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 잡히신 장면에서 철저히 배신을 합니다. 왜 배신했을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높은 자리에 오르시고 왕이 되셔서 나도 성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늘 성령으로 인쳐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신앙이 쉽게 만드시나? 제가 두 가지를 섞어서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은혜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했던 그 시간들을 사모하면서 지금도 늘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착각합니다. 아, 이제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구나. 착각도 유만부동입니다. 과거에 주셨던 은혜는 신랑을 빼앗길 때를 대비해서 준비의 기간으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성령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셨나? 교회를 위하여 초석이 되라는 거구나. 그리고 그가 신랑을 빼앗긴 그 시간에 한 걸음 한 걸음 반석으로 초석으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에 중독된 사람은 자기만의 은혜만 생각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 이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신랑을 빼앗겼을지라도 주님과 더불어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더니만 무덤덤해지고 파국으로 치닫고 업앤다운이 심해서 옛날에 초창기의 믿음이 늘 그립습니다. 왕년에 내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 말은 신랑을 빼앗긴 날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고 지금은 다른 패턴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엄마 젖만 찾고 있다는 신앙인이 되었다. 그 말과 진배가 없습니다. 신랑을 빼앗긴 그 자리에서 직면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고통이고 고난이고 시험이고 연단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만나는 상황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의 담즙을 조금씩 내어놓기 시작하면 몸은 돌아갑니다. 몸 안에 많은 성분들이 나오지 않으면 몸이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으면 저절로 소화하는 것 같지만 위산이 나오고 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오고 그래서 분해했을 때 그 영양분들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어서 담낭이 작용하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돌리지 않습니까? 주님 없이 어떤 때는 은혜가 소멸된 것 같이 막막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오히려 그것이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발현되기 시작하는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형상이란 말을 라틴어로 이콘이라고 말합니다. 이콘이란 말을 요즘 아이콘이라고 하죠. 컴퓨터 화면에 제가 워드라는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기 위하여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아이콘은 프로그램이 아니지만 프로그램과 연결돼서 그 프로그램을 띄워줍니다.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클릭하면 그 아이콘이 작동해서 유튜브를 띄워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우리를 건드리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아이콘이 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은혜의 중독자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은혜도 소멸되고 세상의 종로로 타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저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 선교사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다 보니까 생긴 것도 다르게 생겼고 또 무속 신앙에 따라서 서양 사람들이 지나가면 뭐 애 잡아먹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서양 사람 특히 선교사들을 일컫는 별명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구한 말에 붙였습니다. 양귀자. 여자 이름이 아닙니다. 서양 귀신의 아들. 양귀자가 지나가면 야수교 양귀자들이 지나가면 애들이 사라져. 애들 간 빼먹나 봐.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핍박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빼앗긴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그들은 성실히 근면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헌신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들의 성실과 근면이 우리 백성을 살린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존경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따르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을 이어가며 한국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함을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이 모든 이름들이 스스로가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자,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 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고 세상 밖에 사람들이 그들을 성도라고 말했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붙였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일컬어주셨던 스스로 붙인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인 이름 중에 가장 좋은 이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런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예흐예 브라카. 너는 복이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어 보면 예흐예 브라카. 너는 곧 복이라. 우리는 복을 쫓아서 복 받고 잘 살기를 원하고 살지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복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누려야 하고 그 받은 복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복 그 자체입니다. 신랑과 함께하며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신랑이 떠나가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는 이 땅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복받고 내가 부모된 자로 내 자식이 복을 받고 내가 전도할 때 그 전도 대상자가 복을 받고 내가 속한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주변에 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해 주셨던 제 둘째 여동생이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10시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고 아직 아이들이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그 즈음이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모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도저히 장례식에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참여도 못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족들에게도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2017년 몇 달 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여동생이 대학 자녀들이 대학 졸업 입학 들어갈 때까지만 자녀들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생명을 5년 연장해 주셨으니 그는 5년 더 살다가 갔다. 또한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금년에 막내가 들어가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이지만 엄마가 없어도 그들은 복될 수밖에 없다. 10여 년 이상을 질병으로 고통당했지만 제가 볼 때 제 여동생은 하나님의 복으로 이 땅에 살았습니다. 오빠인 저에게도 남편인 목사와 또 섬기는 교회에도 가족들에게도 그는 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떠나가도 그 자식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복되게 사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제 둘째 여동생과 나이가 같은 민영미 선교사가 2020년 12월에 선교지에서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도 여전히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민영미 선교사가 복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50년을 살아도 복으로 사는 사람은 주변에 복을 전합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아도 복답게 살지 못한 사람에게는 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더 오래 살아서 자녀를 돌볼 때만 그 자녀가 복답게 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얼마간의 시간을 들이든 그 시간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 이 땅을 살았다면 내 자녀도 내 가족도 내 교회도 복받을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오래 살고 함께해도 나를 통하여 오히려 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애 속에 끊임없이 몰려오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왜? 그 고난의 사건이야말로 신랑을 빼앗긴 날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서 8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으리라. 날마다 새로워지십시오. 은혜 안에 거한다면 신랑을 빼앗길 날을 준비하십시오. 신랑을 빼앗긴 날에 서 있다면 바로 그 시간이 여러분이 참으로 믿는 자임을 증명하며 여러분이 복답게 살아가는 기회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도 앗아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주님의 복입니다.